반갑습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오늘 불금인데 시장이 불타오르는 듯해요. 그 사무실에서 오늘도 녹화하니까 그 중간에 끊기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말소리가 안 나와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마이크를 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금 날씨가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 태풍이 한번 온다는 이야기와 시장은 태풍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흐름을 주는 듯합니다. 일단 가을이 코앞에 왔어요. 8월이 가고 이제 9월 중순쯤 되면 이제 제대로 된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찬바람이 더 심하게 분다는 걸 직접적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그 시향을 올려드리려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제가 그 기술적 분석을 아주 쉽게 초급도 그냥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만 초보자들도 언제든지 단타 쳐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실전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도움, 뭐 재미없는 방, 재미없는 어제 이제 그 어떤 유튜브가 자동차 유튜브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동차 유튜브인데 자기는 이제 구독자가 없다 이거죠. 잘 나가요 그 유튜브. 그 인사K라는 유튜브인데 자동차 유튜브인데 현대를 억지로 까는 유튜브고 근데 깐다고 해서 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현대를 싫어해서 까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인데 현대차 잘 되라고 까는 거예요. 물론 뭐 급발진이라든 기타 문제가 있으면 대기업에서 그냥 적절하게 보상해주고 다른 차 저거 차니까 보상해주는 그 자체도 이제 광고인데 그런 광고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라도에 이제 현대 건설에서 짓던 그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걸 다 헐고 완전히 새로 짓는다 안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신뢰를 다 하잖아요. 그런 뜻을 계속 전달을 했던 친구거든요. 인사케이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현대에서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깐다고만 받아들이지. 그래서 무조건 까는 사람 앞에서는 뭐라 그러나 구독자가 적고 그냥 뭐 이쁜 여자 나오고 치마 길이가 짧은 애들은 구독자가 많다 이런 또 어필도 또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맨날 욕이나 해서 자꾸 옳은 말 해도 구독자 재미없다고 구독자는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왜? 시작이 이게 아니었었거든. 시작이 이게 아니었었고 그래도 제 방에 꾸준하게 잘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막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악성 댓글 달아주면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저한테 도움이 돼요. 용기가 얼마나 납니까? 조금 더 진보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죽지 않는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가 좀 길었어요. 짧고 굵게 길었는데 연준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뭐 회원이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이 1% 정도 뜨면은 그 미국 시장이 뜰 것이다.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제 맞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선반영 뭐 후반영 뭐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가 1% 정도 떴는데 이제 매수 신호가 이제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서 이제 매수가 이제 불이 꺼질 거냐. 여기서부터 불이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봉, 쌍봉, 헤드앤숄더. 여기서부터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에서는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추가 신고점을 깰 수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신고점을 볼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쌍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정 후 반등 자리가 반등 50%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위험해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 35,400 정도가 되는데 35,400이 맞나? 다시 볼게요. 맞죠. 35,400을 주봉으로 볼게요. 쉽게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는 추가적으로 큰 하락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3%가 빠지면 우리는 5%가 빠질 수 있어요. 미국이 3%가 빠지면 우리는 5%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생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힘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할 때마다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연준에서 어떤 발표를 주가가 빠지다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를 땡겨 올린 거는 연준에서 뭐 크다게 악재의 내용을 던지지 않거나 또는 뭡니까? 또는 그 불확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땡겼다 보시면 돼요. 매수 세력 이 부분은 주가를 빠질 때 연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다 싶어서 주가를 먼저 밀었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를 땡긴다고 이렇게 시장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봉사장 알아들었죠? 알아들었고 우리 누구 183 183 알아들었죠? 누구라 이야기는 안 할게. 183인가 184인지 모르겠는데 똑똑한 친구 나름대로 30대 잘생긴 친구 알아들었죠? 나머지는 적절하게 알아들으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오늘은 봅시다. 이게 이제 일목이라고 열어놓은 건데 일목표를 열어놨는데 일목에서는 주가를 땡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가가 오늘 갭 상승이 나오면 좀 밀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지 탄력은 장 초반에는 탄력이 없을 것 같고 시장을 첫 번째로 분석했을 때큰 탄력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흐름이 변화에 따라서 주가를 땡겨 올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 세력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약간 올렸을 때는 잠깐 눌러주거나 약간 흔들 수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주가는 장대 양봉 2,500을 돌파하지 않겠나 싶은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 눌러주는 시각, 장 후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주면 주가는 날아간다. 우리 시장 1.5%에서 2%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카카오 형제들하고 네이버 형제들 이렇게 보시면 NC소프트 이렇게 보시면 먹을 게 많다. 어제 이제 내가 간만에 또 추천을 한번 했죠. 네이버 카카오 형제들 시장가 부근 금일 시장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던졌는데 뭐 알아서 적절하게 보시면 되고 항시 주식은요 주식은 누구 책임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임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인들이 파악을 하는 거고 전체를 보고 상대를 파악을 합시다. 전체를 보고 하나만 보지 말고 하나만 보는 사람들은 떼놈입니다. 잡놈.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잡놈입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는 하나만 보고 그 사람들을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돈을 돌리더라도 하나가 크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상대 탓이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다 돌리는데 상대 탓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먼저 보시고 상대 탓을 하면 상대 탓이 조금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식,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은 경험과 많이 아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절대 전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공방송에서 나오는 애들도 대다수는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TV 방송 안 나옵니다. TV 방송 안 나오고 전문가라는 사람은 TV 방송 안 나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이지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저보고 전문가가 어쩌고 그런 단어를 좀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어저께 이제 거래량 없이 약간 주가를 떼었는데 어때는 숨어있는 뭐 호재성이 있는 건지 돌발 뭐 상승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뜰라다가 안 뜨고 있어요. 지금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길로 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간이 지나면 6만원 간다. 6만원 계속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되면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7월 4일 날 제가 이제 강원도 가고 나서부터 일주일 쉬면서 구독자 수가 늘지는 않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저한테도 힘이 됩니다. 저도 1,000명 되는 1,000명 만명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대한항공은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 NH솔루션 떴습니다. 떴는데 많이 떴는데 NH솔루션은 48만 언저리까지가 헤드앤숄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저리가 NH솔루션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NH솔루션 예, 48만 원 언저리가
정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한 5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종목보다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나 오히려 NC소프트가 낫죠. NC소프트가 훨씬 낫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NC소프트가 오히려 NC소프트가 훨씬 먹을 게 많습니다. 또는 셀트리온도 지금 조정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 23만원 이상 갑니다. 23만원 언제를 팔아라 했는데 23만원 안 가고 지금 주가가 좀 빠졌어요. 지금 20만원이 깨지면 뭐 따끈한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 재밌는 수익은 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손실은 안 날 겁니다. 추가적으로 26만원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선수들 출발 가격이 보시고, 출발 가격이 326 전후에서는 오늘 조심해야 돼요. 326 전후에서 오늘 조심해야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기수상 그 음운그룹대가 지지라 그랬는데 음운그룹대 지지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눌러줬어요.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그 일목을 제외하고 이평선으로만 보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으로만 보고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이평선으로 보면 캔들과 이평선으로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들과 이평 그 초보분들은 캔들과 이평선으로만 보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 양봉 캔들은 좋거든요. 일단 51평 위에 양봉 캔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21평이 굵은, 이건 조금 표시를 달리 할게요. 초록색으로 할게요. 21평 위에 터치를 했고, 11평에 눌러주긴 하는데, 21평 골든 크로스, 21평 52평 골든 크로스가 지금 생긴 부분에 대해서 눌러주기는 힘듭니다. 11, 22평 오늘 1% 이상 상승이 되면은 주가는 되돌림 현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21평이 생명선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양봉 캔들이 올라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는 눌러주는 부분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있는 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코스닥 한번 봐드릴게요. 자, 코스닥 보기 이전에 유가 달러는 그 곧 달러 유가는 94불, 내가 85불 이하 전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떴어요. 그래서 지금 90불에 대해서 지금 그 저항 자리가 생기는데, 지금은 유가는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습니다. 86불이 깨지고 80불이 깨지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리까지 오면, 이 자리까지 오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리 롱 포지션 가는 거예요. 롱 포지션 이 자리 오면 틀림없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회. 이 자리까지 오면 최고의 기회라 생각하고 우상향으로 들고 가시면 그 120불까지는 쉽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좀 봐드릴게요. 나스닥 선물도 좀 봐주려고 하는데, 나스닥 선물은요 아직 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신고점 13,800 추가 돌파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방을 때린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4,200이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돌파하는 하방을 때리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방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방 아니, 핑크색 이 자리 이 원에서는 하방 절대 아닙니다.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등이 뭐 1일 1비에서 하루 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타임머신을 안 타고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루 먹고 하루 팔고 그런 사람 치고 수익을 내는 사람, 큰 부자 되는 사람은 인류에 세 사람 딱 있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딱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일일 일비 안에 합니다. 인류의 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 기다렸다가 하방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안전한 거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좀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 캔들 자체가 이제 꼭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죠. 봉구야,
원달러 환율이가 꼭지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다. 꼭지다고. 원달러 그냥 꼭지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다. T자형 매도 세력. 이 캔들 하나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알았지? 충분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충분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오늘 불금인데, 불금 오늘 좀 조심들 많이 하셔야 돼요. 조심들 많이 하셔야 되고. 아, 노토수 바로 4,0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뺄지 안 뺄지 시간 손해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매수 가격이 한 35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아, 35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빠지면 4,000원까지 빠지면 한 150만원 내지 170만원 더 주어도 않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상한가 8,000원이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생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매수가 7,000원 때 매수했던 걸 잘랐다가 다시 매수하든지, 그런 전략과 전술을 짜고 움직일 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불금인데 네이버 카카오 생제들 매수 절호의 기회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NC소프트 다른 종목보다는 NC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계좌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금 잘 보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주간 1회에서 2회 한 2회 정도 내가 그 기술적 분석과 그때그때마다 시향을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